웨딩 영상을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벌써 1년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작년 오늘 결혼했었네요, 저희가. 그 라움에서 했었잖아요. 어땠어요? 사실 엄청 떨릴 줄 알았는데 막상 식을 할 때는 안 떨리더라고요. 무대 체질인가?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라움을 막 둘러보면서 다른 분들이 웨딩 하는 걸 한번 참관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 그죠? 그런 경험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아, 우리는 저문으로 나와서 이런 제스처를 하고 행진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계획을 딱 할 수 있었고, 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거기서 최초로 가운데 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렇게 밑에 있는 하객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제스처를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유튜버님들이 거기서 웨딩을 하실 때 딱 그 장소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그 라움에서 예식을 하는 게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식을 즐기지 못하면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즐기려고 많이 신경 썼던 맞아. 거죠. 파티처럼. 맞아. 파티에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초대했다. 왜 결혼식을 세 번이나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지방에 계신 분들까지 초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숄프의 부모님이 대구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다 그쪽 친척분들이 다 대구 그 밑에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다 올라오시면 거기만 해도 몇십 명이죠. 거의 뭐 반 이상이 되는데 99명에 맞추려니까 그분들이 따로 올라오실 수가 없게 돼서 코로나가 조금 격상됐던 게 풀렸을 때 그때 또 한 번 더 웨딩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제주도 와서 또 웨딩 촬영 따로 또 하고 약식으로 야외 웨딩을 또 경험을 했었죠. 네. 그것도 상당히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해외에서 웨딩을 하듯이 그렇게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숲속 길에 이렇게 쫙 테이블 놓고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웨딩에서 기억에 남았던 게 뭘까요? 라움 웨딩에서? 아무래도 저녁 너울이죠. 9월 5일 날 예식을 했었는데 9월 4일까지도 태풍이었고 9월 6일부터도 태풍이었어요. 맞아. 단 비가 하루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았는데 축복받은 것 같은 그런 맞아. 기분에 이건 거의 기적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하늘이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다가 핑크색으로 변했다가 짙은 하늘색, 보라색 막 이렇게 오로라가 펼쳐진 것처럼 그런 하늘이 또 연출이 돼서 와주셨던 하객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예식이었다고 여기서 리마인드 웨딩 똑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웨딩 영상에 댓글이 아직까지도 남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보신다고 영상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웨딩 앨범을 한번 꺼내서 우리가 가봉 스냅 한번 찍었고 웨딩 촬영 한번 했고 본식을 이렇게 해서 앨범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준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메인 사진으로 요거를 골라주셨네요. 아니 진짜 마숄프는 요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더 자연스럽던데? 너무 잘하던데? 자신이 보기에 마음에 드나요?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표정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남기려고 했던 이유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실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좋은 레퍼런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찍었었거든요. 저 이 드레스 너무 좋았어요. 약간 진짜 오뜨 꾸띠르 디자이너의 드레스 같달까? 이게 너무 좋았고 귀걸이도 내가 이렇게 큰 귀걸이가 어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 같고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 썸네일 대표 사진으로 했던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 사진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니 준유 스튜디오의 대표님 정말 사진을 잘 찍으세요. 조명이나 이런 것도 진짜 잘 쓰시고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아, 잘 못 찍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이게 뭐야? 약간 꿈속에 약간 있는 피부가 약간 도자기 같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신랑님들 모델컷 같은 거 이런 것도 남겨주셔야 됩니다. 신부님들 마치 뭐 킹스맨? 제임스 본드? 막 이런 거 같네요. 마음에 드나요? 자기 자신 스스로? 네. 야외에서 또 찍었었죠. 또 자연광에서 찍는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야외에서도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었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찍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리는 게 되게 멋있었어. 하루 종일 찍고 밤 해지고도 더 찍고
맞아. 두 팀 정도 찍는 시간을 맞아. 우리가 다 찍었던 것 같아요. 밤 야외 촬영까지 하고 가로등 불빛 밑에서 막 뽀뽀하는 씬 찍고 맞아. 그런 거 했었죠. 그리고 대망의 본식 사진 더바이준이라는 곳인데 앨범이 너무 고급스럽게 잘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세 권을 해가지고 우리 시부모님께 드리고 또 한 권은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 권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100장이고 그리고 되게 두꺼운 종이에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 아 너무 좋았지. 이날은 진짜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날 정샘물에서 메이크업 했잖아요. 근데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 지금까지 태어나서 받아본 메이크업 중에 이날 메이크업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다크닝도 안 왔던 것 같고 끝까지 상큼하게 나왔어요. 라움에 딱 들어갈 때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제 와 결혼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꽃잎을 날려주시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기분이 너무 좋게 들어가는 거죠. 라움을 딱 겪어보니까 어디 하나 불만족스러운 게 없지 않았어요. 예식을 진행하면서 보통은 안 좋은 것들로 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희 이 결혼식 때 하객분들은 진짜 다 좋은 피드백으로 이렇게 좋은 정도가 주셔가지고. 아니라 극찬 최상급의 표현들을 다 쓰셨어요. 이 라움에서 이렇게 직원분들이 해주신 서비스가 거슬리는 게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느끼셨지 않았을까. 완벽했던 거죠. 이런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 있나요? 우리 둘이 이제 스냅사진 찍을 때도 이런 표정이 나오기가 되게 힘든데 그리고 라움이 이렇게 도심 속에 있는 왕궁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웅장한 느낌의 예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라움 너무 극찬한다, 그죠? 성당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그죠? 교회나 실내 공간이 채플 채플 그런 느낌도 들면서 또 야외에서 또 본식을 진행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환상적이었죠. 여러분 더바이준 저는 극찬하고 강추드립니다. 저희는 100장 고르기도 너무 힘들었어. 다 잘 나와서 원본 한 10,000장 되는 것 중에 100장을 고르라니까 너무 힘들었죠. 고르는 데만 몇 달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달이요. 두 달 걸렸어요. 그것도 매일매일 해서. 맞아요. 이런 표정들이 우리가 너무 진짜 행복해하는 게 보이니까. 아이 때 내가 머리 엄청 짧게 모르고 자르고 갔는데 나는 이때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더 마음에 들어요. 사전에 웨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로코코 신발 이렇게 신고 있잖아요. 나는 이 장면이 조금 되게 아쉬웠던 게 너무 펼쳤어. 요거는 요런 거 하려고 입었던 그렇지. 원피스인 거죠. 그냥 평범한 원피스가 아니니까 약간 요런 거를 더 연출하기도 했었던 거죠. 이 앨범이 퀄리티가 너무 좋고 이날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손님 오면 자 봐라 우리 애들이 이렇다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고 요것만 그냥 던져서 이렇게 보라고 하면 된다고 우리 셀프 극찬을 너무 너무 한다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민망하다 그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 1년이나 지나면 그래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아쉽다 이런 게 꼭 있을 수밖에 없죠. 후회스러운 게 진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런 결혼식을 했던 것 같아. 신랑 입장할 때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박효신님의 홈이라는 잘생겼다. And the fire. 왜 화음이 이러지? 불협화음. 자 여기서 이 장면, 이 장면. 예. 이 장면. 왜 이렇게 웃었나? 원래 포옹을 하고 아버님이 맞아. 내려가시기로 했는데 그냥 이렇게 넘겨주시고 내려가시려고 해가지고 포옹을 안 하고 포옹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혼 선언문을 낭독할 때였네요. 이때 막 슬프 울려고 하네요. 중간에 울려고 했던 그 장면이에요. 이때는 잘 참았던 거고 이걸 적으면서 많이 울었지, 그죠? 아, 적으면서 진짜 울었죠. 적고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데 막 슈프랑 등 지고 이렇게 서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는 거 티 안 내려고 소리 안 내고 울고 있었는데 막 슈프가 갑자기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이거 쓰면서 이렇게 눈물 나는데 읽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 막 슈프도 울고 있었구나 해서 그때 진짜 빵 터졌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울고 나니까 여기서 덜 울게 되더라고요, 그죠? 이거 사랑합니다 까먹었
까먹었을 때다. 제일 중요한 걸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까먹어. 아니 적혀 있는데 까먹는 건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촬영하시는 분들. 아 그러니까 이 열정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여기 36의 피처스 대표님. 와 이거. 아 너무 멋있죠. 자 이런 뷰를 남길 수 있다는 거. 신랑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이거, 결혼 앨범 못 넘기게 한다. 꽃 컬러부터 해서 버진 로드에 꽃잎을 깔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아 디테일하게.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인 요 친구가 축사를 해줬고 여기 친척 동생 소정님이 해주셨습니다. 소프라노로. 박기영 씨 버전으로 맞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뭐 MR이나 AR이 없어가지고 그쵸.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같은 동생한테 보내주니까 그걸 맞춰서 연습을 해서 그걸 해준 게 진짜 감사한 일이죠. 시립 합창단의 소프라노 네. 프로입니다. 지인들은 틀어놓고 립싱크한 줄 알았다고. 아, 라이브인데? 라이브로 했는데 너무 잘해줘. 너무 잘했어. 축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표정이 나오죠. 심취해 있어. 너무 좋아해.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 두 번째 그 사촌 동생이 또 불러준 거. 네가 너무 예쁘잖아. 나 보고 싶잖아. 나 정말 그 친구도 가수 생활을 했었던 나는 마지막 행진할 때 이때 너무 좋았어요. 어땠어요? 우리가 계획했던 순서들이 차질 없이 잘 끝났다.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행진이 왜 의미가 같이 걸어가는 이제 첫 발이다 뭐 이런 의미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좋았고 멋있어. 행진할 때 이때 거의 이제 해가 다 지고 프러시안 블루 같은 이런 코발트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 보석 같은 색으로 바뀌면서 이 사진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 이런 것도 너무 좋아. 아니 그거 재밌었잖아요. 우리 아버님 그 축하의 말씀 해주실 때 그게 좀 잘렸어 전에 영상에서. 그래서 내용을 잘,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들만 둘 둔 아빠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아들만 둘이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딸 노릇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퇴근 후에 제가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3살 된 정원이가 문 앞에서 타월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나 귀엽던지 제 두 눈에서 막 뿔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수건을 샤워하고 나올 때 이렇게 들고 있었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으니까 유리 씨 샤워할 때 이렇게 해라. 그런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해라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었죠. 되게 유쾌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도 아주 무대 체질이세요 보니까. 환호와 박수 갈채로 신랑의 신부의 앞날을 위해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를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파티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말 이렇게 그 예식을 즐기시는 그 마음으로 하신 거죠. 이거 뭐 어디 명화 같아. 아 그래요? 그쵸?
우리 2부에 하객분들한테 3개의 홀로 49명씩 나눠서 식사할 때 인사하러 저희가 돌아다닐 맞아. 때 엄청 좀 오래 걸렸죠. 맞아, 한 오래 테이블에 걸렸어. 한 분 아니면 두 분 뭐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쉬웠던 거 하나가 있네. 말하다 보니까 나오네. 9시 안에 그 라운 건물에서 다 나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 구청 직원분이 다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쉬웠던 거지 맞아. 우리의 예식이 아쉬웠던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우리의 웨딩이 있었죠. 우리 로열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연애할 때랑 결혼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들 결혼하면 뭐 안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결혼 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다들 예상할 수 있는 안정감인데 실제로 이걸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 안정감이라는 게 아 이걸 보고 안정감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그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인생의 어떤 목표가 비슷해야 되고 그거를 함께 좀 꿈꿔 해야 되고 그래야지 살아가는 게 과정이 재밌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더 해야 될 일이 구체적이고 좀 더 목표 안에서의 세부 목표들이 또 이렇게 생기고 하면서 좀 우리가 그걸 계속 이뤄나가는 거에 있어서 한눈 팔지 않게 되는 거 쭉 같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내가 인생을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 같은 게 든다는 얘기죠. 연애할 때 저랑 결혼하고 나서 저랑 많이 다른가요? 자기 주장? 자기 주장? 기준이 워낙 명확한 사람이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연애 때도 많이 못 봤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내가 생각했던 모습 그대로고. 아 그래요? 다른 점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청소를 너무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완전 다른 생활을 하다가 만났으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죠. 와 성숙하다.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치약을 어떤 사람은 중간부터 눌러서 짜는데 나는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그것 때문에 싸웠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뚜껑을 닫아야 되고 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숄프는 중간부터 짜거든요. 그리고 저는 끝에서부터 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마숄프가 중간부터 짜놔도 제가 쓸 때 다시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놔요. 제가 또 엄청 아끼잖아요 뭐 이런 거 쓸 때 뒤에서부터 칫솔을 대고 이렇게 문대가지고 앞에 치약을 모른 다음에 끝까지 짜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 또 가위로 잘라요. 잘라서 거기 안에 있는 걸 긁어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마무리까지 막 이렇게 해서 아끼고 아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왜 중간부터 써요? 이거 왜 잘라서 안에까지 다 끌어 쓰지 않죠? 이렇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일상에.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마쇼프 입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거지나 이런 걸 잘... 그렇죠. 청소나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 제가 해야 되겠다, 여기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유리 씨가 그 눈에 보이는 수준이 타이밍이 항상 제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더 깔끔한 사람이에요, 마쇼프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던 게 있었죠. 왜 이거를 이렇게 안 치우지? 이거를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이면 내가 정리하고 내가 더럽다 생각하면 내가 치우고 둘이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멋있어. 뭐 내가 혼자 살 때도 어차피 내가 치웠던 건데 같이 살면 내가 치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한테 잔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거의 잘 안 싸우잖아요. 거의 안 싸우죠.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악플 같은 게 가끔 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들어가서 보고 제가 보지 않게 삭제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죠? 저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준다.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우울해질까봐 약간 그런 거를 관리까지 해주는 마술품이다. 유리 씨는 결혼하고 나니까 어떤 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숄프가 기본적으로 되게 정서 자체가 밝은 편이에요. 깨발랄은 아닌데 기본적 정서가 약간 밝은 편인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 너무 몸이 힘들거나 뭐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정신이 없거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기분이 다운된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되다, 너무 힘들다, 우울감이 오려고 할 때 저쪽에서 마숄프가 식탁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하면서 자기 혼자 노래를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내가 약간 힘들
힘든 상황이나 힘들어질 때 마슈프랑 같이 이렇게 공기를 공유한다고 해야 되나? 이러면 저도 같이 되게 힘들었던 마음이 싹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 내가 진짜 이 남자랑 결혼을 너무 잘했구나. 그냥 같이 하는 이런 일상의 행복한 거? 이렇게까지 내가 아,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게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 요 정도 행복함을 느꼈으면 생을 마무리해도 됐다. 요 정도 느껴봤으면 됐다. 뭐 이런 그 정도의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울컥하는데 얘기하면서 결혼하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문득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갑자기 바닷가 앞에서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눈물은 걷어둬.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어릴 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겪어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결혼은 내가 남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벤트고 결정하는 건데 얕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짧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그런 거를 결정해야지 결혼의 생활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고민하고 그렇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왜냐하면 어렸을 때 결혼한 게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 결혼해라 이런 그런 얘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그런 확신이 들 때 결혼을 해라. 방구 어떻게든 그걸 좀 밝혀야 되지 않나요 이 시점에서? 이미 저는 홍철프라는 닉네임을 한번 얻었기 때문에 방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게나는 우리가 이 1주년 영상을 찍는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결혼해라. 결혼을 위해서 아무나 만나서 빨리 결혼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해라. 아무래도 좀 늦게 했으니까 네.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게 진짜 좀 왜 그런 걱정을 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해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 행복감이 그 불편함보다 훨씬 크다. 아, 우리 둘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혼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정도다. 그런 추천한다. 추천.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원래는 이렇게 너무 훈훈하게만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훈훈하면은 뭐 행복. 희노애락 중에 계속 히 락락락 히락 히락.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느냐. 이건 참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다 달라가지고 뭐가 정답인 건 없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흥분의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흥분이 가라앉고 났을 때 남는 계속 지속되는 미움의 감정을 빨리 서로 대화로 안 풀고 계속 뭐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대화로 다 좀 푸는 게 좋겠다. 나는 나랑 똑같네. 대화가 잘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계속 훈훈한 얘기만 한다. 갈등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갈등이 별로 없어. 여러분 또 저의 웨딩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어느 정도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재밌게 놀도록 할까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